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스쿠터 정비하는 영상을 해볼 건데요.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스쿠터 정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쿠터 정비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타다 보면 미세한 먼지나 물기 때문에 베어링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안 탄다던가 아니면 그냥 습기 찬 곳에다가 보관을 한다던가 하면은 베어링에 녹이 슬거나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스쿠터를 다시 타려면 그 전에 꼭 정비를 하고 타야 됩니다. 물론 뭐 여유가 되면 그냥 베어링 사가지고 갈면 돼요. 교체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좀 아껴서 타고 이렇게 하려면 중간중간 한 번씩 분해를 해서 베어링류는 좀 정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스쿠터 정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를 하려면 우선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스쿠터를 분해할 공구, 그리고 청소할 수 있는 이런 베어링 청소 도구, 그리고 아세톤, 그리고 이렇게 구리스, 그리고 베어링을 분리할 수 있는 망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준비물이 다 준비됐으면 스쿠터를 분해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분해가 완료됐고요. 우선 클램프. 예. 클램프 이 볼트가 이렇게 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개짜리도 있고 2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습니다. 이 볼트에도 보면은 여기 틈 사이로 먼지가 많이 끼어서 정비를 해줘야 돼요. 이 이물질이 끼게 되면 나중에 나사를 풀렀다가 뭐 조였다가 할 때 이물질이 이 나사산 사이로 들어가서 이 나사산을 파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 번씩 꼭 정비를 해줘야 돼요. 자, 클램프를 다 분해를 했고요.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나사는 휴지로 깨끗하게 우선 닦아주세요. 깨끗하게 전부 다 닦은 다음에 칫솔 못 쓰는 거 있잖아요, 버리는 거. 그걸 이용해서 나사산 사이에 껴있는 이물질들을 닦아줍니다. 다 닦은 다음에는 새 구리스를 이용을 해서 볼트에다가 골고루 발라주세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 적당히 구리스를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클램프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헤드셋 베어링이 있죠. 헤드셋 베어링, 예, 데크에 있는 거. 이 헤드셋 베어링을 분리를 해서 헤드셋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깨끗이 휴지로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헤드셋 베어링 보면 여기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띠가 있어요. 양쪽으로 요 주황색 띠 있는 부분에 커터칼을 틈 사이에다 넣고 제끼면 이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끼면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제끼면 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링은 쇠로 돼 있어요. 보면 재질이 잘 구부러지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안에 헤드셋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리스를 이용해서 잘 채워주면 됩니다. 구리스 뭐 양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불편하면 커터칼에 덜어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주사기를 구할 수 있으면 주사기에다가 구리스를 담아서 여기 헤드셋 베어링 여기 틈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문질러서 헤드셋을 이렇게 베어링을 조금씩 돌려주면 구리스가
베어링에 묶겠죠.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캡을 손으로 눌러서 꾹꾹 닫아주면 됩니다. 헤드셋 베어링까지 전부 다 정비가 끝났으면 이제는 휠 차례입니다. 헤드셋 베어링이랑 마찬가지예요. 휠을 분해를 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캡을 열어서 안에를 정비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휠을 뺐고요. 이 휠에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요 베어링 정비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면 쉽게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요거 정비하는 거를 알려드리면 헤드셋 베어링이랑 마찬가지로 베어링도 이렇게 컵이 달려 있어요. 더스트 캡이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터칼을 이용해서 틈에다가 끼운 다음에 제껴서 이렇게 뚜껑을 빼주고 캡을 이렇게 빼면 베어링이 이렇게 보이죠. 베어링 안쪽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 상태에서 브리스가 빠져나간 것만 보충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새까맣다, 베어링이 너무 새까맣다 그러면 영상 그걸 참고해서 베어링을 완전히 분해를 한 다음에 전부 다 청소를 해주고 다시 조립을 하면 됩니다. 자, 바퀴는 다시 포크에 그대로 그냥 끼워서 조립을 해줍니다. 포크는 뭐 따로 구리스를 바르지 않아도 되니까 바퀴 베어링에 다 구리스를 넣기 때문에 그냥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 바퀴를 포크에 이렇게 끼우고 최대한 꽉 조여줍니다. 네, 이래야지만 튕겼을 때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꽉 조여주고요. 자, 그리고 헤드셋 베어링을 조립할 때는 헤드셋이 오랫동안 타다 보면은 습기나 먼지 때문에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가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헤드셋 들어가는 베어링 자리에다가 구리스를 쭉 이렇게 펴서 발라주세요. 구리스를 발랐으면 이제 포크를 결합을 해주고요. 이 결합하는 거는 분해했을 때 순서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라운 레이스 끼고 더스트 커버, 헤드셋 더스트 커버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벌써 거의 다 조립이 됐고요. 자, 이제 클램프를 조립하는데요. 아까 다 청소하고 구리스를 발라놓은 볼트를 클램프에 끼울 때는 살살 손으로 돌려서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렌치를 이용해서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나사산이 다 망가지거든요. 클램프는 나사산이 망가지면 더 이상 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트를 끼울 때는 천천히 돌려서 조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크에다가 클램프를 끼우고 요거 탑캡 탑볼트죠. 클램프 탑볼트를 끼워줍니다. 이렇게 포크까지 다 조립이 됐고요. 이제 바만 끼우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스쿠터 타면서 핸들바를 밀고 당기면 까딱까딱 거린다, 소리가 나요 이러는 거는 우선 헤드셋 베어링을 잘못 조립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헤드셋 베어링에 구리스가 없어서 뭔가 이물질이 껴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포크를 조이는 탑캡 나사를 제대로 안 조여서 그래요. 어느 정도 적당히 꽉 조인 다음에 돌려봐서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살짝만, 아주 살짝만 풀어주세요. 너무 많이 풀면 핸들이 뭐 까딱까딱 거려요, 덜렁덜렁 거려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니까 적당히 최대한
까딱거리지 않을 정도까지만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크랑 클램프까지 다 이렇게 조립을 마쳤으면 그 다음에 핸들바를 꽂아주면 정비가 끝나는데, 이렇게 다 막혀 있는, 예, 다 이렇게 원형으로 막혀 있는 SCS 바는 뭐 찌그러진 거 없나? 요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데요. HIC나 IHC 이런 방식을, 압축 방식을 쓰는 제품들은 여기에 홈이 파여져 있어요. 슬릿이라고 하는데 클램프가 이렇게 꽉 잡아서 압축을 하게 돼 있는 방식인데, 압축을 계속 풀었다 조였다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눌려서 옆으로 이렇게 크랙이 갈 수도 있어요. 꼭 조립하기 전에 슬릿 부분에 균열이나 이런 게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를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클램프 조일 때는 우선 1324, 뭐 2413 이런 순서나, 뭐 두 개짜리는 위쪽 아래쪽 상관없이 천천히 돌려서 어느 정도 딱 힘이 들어갈 때까지만 돌려주다가 멈추고 다시 또 다시 위에 거를 해주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쿠터 정비를 알려드렸는데요. 정비가 다 된 다음에 바퀴가 잘 도는지 확인해 보시고, 땅에 튕겨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소리가 나면 바 뽑고 가운데 포크 센터 볼트로 적당히 잘 조여서 소리 안 나게 이렇게 하면 정비가 모두 끝나요. 오늘 스쿠터 정비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